오늘부터는 HSK 5급 단어가 드라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I who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ho. 한 글자씩 딴 게 느껴지시죠? 爱惜和保护.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다. 한마디로 하면 아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뒤에는 뭐든지 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아낄 수도 있고 생물이나 자연을 아낄 수도 있고 눈이나 귀, 다리 이런 신체 부위를 아껴도 되고 시설, 환경, 가정, 단체 아니면 인재나 혹은 추상적인 어떤 정신 같은 것을 아낄 수도 있겠습니다. 결혼 서약을 볼까요? 今天起我们结为夫妻我们将彼此依赖和爱护无论贫穷或富有健康或疾病都将患难与共不离不弃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로 맺어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서로 의지하고 아끼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이 걸렸든 모두 환난을 함께 헤쳐나갈 것이고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문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잘 들으시라는 뜻도 있지만 따라하시라는 뜻이 더 많습니다. 크게 소리내서 따라하시고 속도가 부담스러우시면 밑에 설정 코너에서 영상 속도를 느리게 해서 따라하셔도 좋겠습니다. 今天起我们结为夫妻我们将彼此依赖和爱护无论贫穷或富有健康或疾病都将患难与共不离不弃 你对女人的爱护不会白白流走他们真正的本事是给你生个孩子那是人生最后的安慰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네가 여자를 아끼면 그게 그냥 헛되이 흘러가버리는 게 아니다. 그녀들이 진정한 능력은 너한테 아이를 낳아주는 것이다. 그것은 인생의 최후의 위로가 되지. 你对女人的爱护不会白白流走，他们真正的本事是给你生个孩子，那是人生最后的安慰。你对女人的爱护不会白白流走，他们真正的本事是给你生个孩子，那是人生最后的安慰。你对女人的爱护不会白白流走，他们真正的本事是给你生个孩子，那是人生最后的安慰。你对女人的爱护不会白白流走，他们真正的本事是给你生个孩子。
那是人生最后的安慰。这是什么？感冒灵。你们几个都要好好的爱护自己的身体。이게뭔데감기약이야링은잘듣는다영험하다이런뜻이죠감기에잘듣는다라는해석이되겠고요굉장히유명한감기약이름이니까알아두셔도되겠습니다괜히마음에있는여자한테감기약주고민망하니까너희들도자기몸잘아껴라이렇게괜히뜬금없는한소리하는겁니다주마感冒灵你们几个都要好好的爱护自己的身体주마感冒灵你们几个都要好好的爱护自己的身体주마感冒灵你们几个都要好好的爱护自己的身体주마感冒灵你们几个都要好好的爱护自己的身体주마感冒灵你们几个都要好好的爱护自己的身体주마感冒灵你们几个都要好好的爱护自己的身体여인숙에들어가는장면인데요对了防污设施给我爱护点儿别给我弄坏了好行아참집시설들은좀아껴써주라망가뜨리지말고알겠습니다防污设施给我爱护点儿别给我弄坏了啊行防污设施给我爱护点儿别给我弄坏了啊行防污设施给我爱护点儿别给我弄坏了啊行防污设施给我爱护点儿别给我弄坏了啊行防污设施给我爱护点儿别给我弄坏了啊行防污设施给我爱护点儿别给我弄坏了啊行어떤좋은방법이없나둘이머리를맞대고생각하다가생각이난거예요예올라직역은생겼다가되고아생각났다아이러면되겠다뭐이런식으로의역할수있겠지요근데남자가깜짝놀란거지요갑자기소리를쳐서小姐要爱护自己的心脏也要爱护别人的心脏여보세요자기심장도좀아껴주고남의심장도좀아껴줍시다소리쳐서깜짝놀랬다라는말이었습니다有了小姐要爱护自己的心脏也要爱护别人的心脏有了小姐要爱护自己的心脏也要爱护别人的心脏有了小姐要爱护自己的心脏也要爱护别人的心脏有了小姐要爱护自己的心脏也要爱护别人的心脏有了小姐要爱护自己的心脏也要爱护别人的心脏有了小姐要爱护自己的心脏也要爱护别人的心脏둘사이에썼던결혼서약서를다시꺼내서읊는중입니다남자한테무슨불만이있었던것같아요夫妻双方必须忠诚和爱护对方珍惜和关心家庭하나의목적어에두개의동사가각각걸리는그런구조였습니다부부양측은반드시상대방에게충성을다하고상대방을아껴주어야하며가정을귀하게여기고가정에관심을가져야한다我挺忠诚爱护你的也挺关心珍惜家庭的내가당신한테굉장히충성을다하고당신을굉장히아낀다그리고가정에대해서도관심을가지고아낀다夫妻双方必须忠诚和爱护对方珍惜和关心家庭我挺忠诚爱护你的也挺关心珍惜家庭的夫妻双方必须忠诚和爱护对方珍惜和关心家庭我挺忠诚爱护你的也挺关心珍惜家庭的夫妻双方必须忠诚和爱护对方珍惜和关心家庭我挺忠诚爱护你的也挺关心珍惜家庭的夫妻双方必须忠诚和爱护对方
珍惜和关心家庭。我挺忠诚爱护你的，也挺关心珍惜家庭的。夫妻双方必须忠诚和爱护对方，珍惜和关心家庭。我挺忠诚爱护你的，也挺关心珍惜家庭的。夫妻双方必须忠诚和爱护对方，珍惜和关心家庭。我挺忠诚爱护你的，也挺关心珍惜家庭的。남편이아내를때린겁니다그래서직장상사가야단을치는건데요옛날얘기지요수真是你的爱人但是他也是你的阶级同志啊你们要互相关心互相爱护互相帮助怎么能动手打人呢수真은너희아내이기도하지만그녀는또한너희계급동지이기도하다서로관심을가지고서로아끼고서로도와줘야지어떻게때리냐사람을淑珍是你的爱人但是她也是你的阶级同志啊你们要互相关心互相爱护互相帮助怎么能动手打人呢淑珍是你的爱人但是她也是你的阶级同志啊你们要互相关心互相爱护互相帮助怎么能动手打人呢淑珍是你的爱人但是她也是你的阶级同志啊你们要互相关心互相爱护互相帮助怎么能动手打人呢淑珍是你的爱人但是她也是你的阶级同志啊你们要互相关心互相爱护互相帮助怎么能动手打人呢淑珍是你的爱人但是她也是你的阶级同志啊你们要互相关心互相爱护互相帮助怎么能动手打人呢淑珍是你的爱人但是她也是你的阶级同志啊你们要互相关心互相爱护互相帮助怎么能动手打人呢뉴스한토막볼까요专家告诫年轻人为了您的听力健康请爱护自己的耳朵귀를아끼기위해서이어폰너무자주쓰지마라뭐이런얘기죠전문가가젊은이들에게이렇게권고를합니다청력건강을위해서귀를아껴주라고요专家告诫年轻人为了您的听力健康请爱护自己的耳朵专家告诫年轻人为了您的听力健康请爱护自己的耳朵专家告诫年轻人为了您的听力健康请爱护自己的耳朵专家告诫年轻人为了您的听力健康请爱护自己的耳朵专家告诫年轻人为了您的听力健康请爱护自己的耳朵专家告诫年轻人为了您的听力健康请爱护自己的耳朵